상대 포지션을 잡다 보면은 항상 매수 포지션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하십니다.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매도예요, 매도. 언제 익절을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뭐 손절을 해야 될지 항상 걱정들 하십니다. 뭐 손절가야, 뭐 지주간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되지만,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매수를 잘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0.1%대, 마이너스 0.2%대에서 끊게 되면은 내 손실은 그거밖에 안 된다. 즉 매도를 잘해야 된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것처럼 항상 이 매도하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은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내가 익절을 할 만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제가 이 강의 내용들을 풀어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시장 상황, 섹터 상황, 이슈, 수급,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슈 상황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는다고 제가 말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더 내가 알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여기까지 정도 올라가 볼수 있는 내가 목표치를 한번 줄수 있겠구나. 그냥 내가 무턱대고 그냥 홀딩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정도 가면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면서 대응하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용들 참고해서 종목들 그 강의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은 마지막 총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익절 단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퍼센테이지 퍼센트 몇 프로대 어몇 프로 뭐몇 프로대 나뭐몇 프로대 뭐몇 프로대 어뭐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 저항선에서 저항선 근처 분할 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 금액 목표치로 두고 익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익 금액 목표치 익절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99만 원까지 가더라도 익절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한 호가만 두 호가만 올라가면 내 수익이니까. 내가 원했던 목표치이기 때문에. 하면서 홀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9만 원 갔다 빠지게 되면 익절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으로 목표치를 잡는 것들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저항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입니다. 저항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항선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지지와 저항된 영상은 또 올려드릴 테니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저항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부근이에요. 그래서 주가들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들, 그리고 빠지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뭐 어떤 종목, 아무 종목이나 제가 종목들을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 제넥신이라고 할게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안전하게 익절을 하고 또 내가 안전하게 대응한다면 신고가 종목들은 특히 어렵긴 하죠. 신고가 종목들이 좀 어렵긴 한데, 신고가 종목들 내가 그냥 그동안에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그 고점, 항상 주가들이 위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빠지는 부분들, 요 자리들, 주가들이 계속 그동안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먼저 익절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최근에 아랫부분부터 좀 보게 되면은 사막 콘덴서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던 구간들을 봐야 된다. 어디 구간인지 볼까요? 자, 여기 자리도 올라갔다가 빠졌었고, 그리고 또 여기 자리도 올라갔다 빠졌었고, 여기 자리도 올라갔다 빠졌어요. 여기 자리 선 하나 그어볼까도록 할까요? 대략적으로. 뭐 요런 자리쯤 되겠네요. 자, 보면은 68,000원 자리쯤만 되면 주가가 빠졌었어요.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저항선. 근데 종목이 움직이다가 아, 저 부근 때만 되면은 종목이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보게 되니까 아, 완전 큰 낙폭이 있었던 자리를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이 이 68,000원 자리였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가 종목들을 운영할 때에도 그냥 내가 무턱대고 홀딩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자리쯤 되면 똑같이 하면 주가 빠질 수 있으니까 주가를 내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저 자리쯤에서
무조건 68,000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리쯤에서 뭐 예를 들어서 68,000원이면 65,000원 자리들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꼭 68,000원짜리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근처까지 갖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5,000원짜리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서 68,000원까지 익절해 주는 포지션을 잡고 그 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돌파봉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눌러주는 자리를 체크를 한 뒤에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항선 부근 분할 매도라는 것들은 굉장히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올라가다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올라가다 빠지면요. 저항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랬을 때는 종목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 수급에 틀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시장이 무너졌을 경우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등등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이슈들이 생기면은 무조건 익절해야겠죠. 시장이 빠지고 종목들이 안 좋고 아니 뭐 뭐 수급들이 틀어지고 매도물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익절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 특별한 이슈들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종목이 그냥 평탄하게 움직이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종목들을 홀고딩 하다가 위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을 목표 단가 그러면은 여기 윗자리는 그동안 가장 크게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익절구간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단기 익절구간 어디냐? 보면은 아주 짧게나마 우리 여기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던 보이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근데 한번 살짝 맞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전에도 여기서 지지도 한번 받아주고 여기도 지지 받아주고 했던 부분들 보이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 이 자리쯤 되면은 한번 정도 살짝 저항을 받아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익절을 하고 아까 6,500원, 65,000원짜리나 68,000원짜리쯤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포지션을 좀 잡아주면은 저항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치를 생성을 했었을 때 목표치를 생성 안 했을 때 수익률 또는 내가 종목들을 컨트롤하는데 부분들이 좀 달라요. 내 목표 수익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종목들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익절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목표치가 있다라고 하면 아, 이 부분까지 왔으니까 내가 익절할 단가가 많이 왔구나. 이제 슬슬 익절해야 되겠구나. 또는 목표치까지 못 가고 빠지네. 그러면 아, 종목이 좀안 좋을 수 있겠구나. 대내외적으로 좀 이슈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는 종목들이 크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저항선 부근에서 안전하게 익절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꼭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습관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수나 고수분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들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끝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